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토 합병 과정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네 곳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중 헤르손에선 주민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상으로 진행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영토로 합병될 거라 발표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그 대상입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헌법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로 크렘린궁은 해당 지역의 계엄령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합병한 크름반도와 세바스토폴을 포함해 자국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8곳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헤르손에선 대대적인 주민 대피 작전도 본격화했습니다. 헤르손 지역 친러 행정부 수반은 온라인 영상 성명을 통해 드니프로강 서안 주민 6만 명을 앞으로 6일에 걸쳐 강 동안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민간인의 헤르손시 진입은 7일간 금지했습니다. 계엄령과 대피령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점령지를 내놓을 위기에 처한 러시아군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